차에 대한 예의가 진짜 아예 없어. 문 존나 쾅쾅 닫고 다니고 쓰레기 그냥 차에다 두고 내리고, 그러니까 운전해 주는 것도 그냥 너무 당연한 건줄 아는 애들이 좀 있어. 그런 애들 진짜 뒤지게 맞는 거지. 일주에 3일이 일교기 씨가 말이 돼. 그거는 죄송한데 이제 본인이 수강 신청을 잘하셨. 아,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강 신청 잘해가지고 항상 오후 수업 목금 공강 이랬거든요. 아, 시간표가 짜여 나온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가끔 조교님들이 짜주는 학년들이 있어. 1학년 때 조교님들이 짜준다든지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나도 이제 대학교의 어떤 로망 같은 게 있잖아. 또 반면에 복잡한 것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수강 신청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전혀 해보지도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적응도 못하고,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수강 신청해서 하는 학교들은 좀 힘들 것 같아 나는. 근데 우리 학교는 반면에 조교님이 그 아예 반을 나눠줬어. A반, B반, C반 이렇게. 그래서 나는 대학교 갔었을 때 고등학교랑 다른 걸 크게 못 느꼈던 게, 그냥 우리 반 친구들이 있어. A반 친구들은 다른 수업 때도 다 A반에서 다 만나. B반 친구들은 B반끼리 다른 수업도 다 겹치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수업이 세 번씩 있거든. A반, B반, C반 다 나눠줘서 A반 친구들은 A반끼리 다 만나고 이래서. 나는 B반이어가지고 이제 B반 친구들이랑 친해지면서 B반 회식하고. 그래서 나 너무 재밌었어 나는. 나는 그래서 조교님한테 그 당시에 고마웠던 게, 내 선택 없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 버리니까 그냥 거기서 재밌게 노는 느낌? 그 과목만? 아니 모든 과목이, 모든 과목이 A반끼리 다 겹쳐. B반끼리 다 겹치고. 전공에 영어 있고, 뭐 촬영 실습, 뭐 조명 실습, 그리고 뭐 방송 프로그램, 뭐 이런 여러 개, 나 영상과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야. A반, A반끼리 같은 수업들. 그래서 같이 이동하고 그렇지. 야, 우리 다음 수업 뭐냐? 이러면은 우리 이번에 촬영 실습이야. 존나 재밌겠네. 촬영 실습 가고. 친해진 애들끼리 진짜 친해져. 근데 그래서 출티를 못한. 근데 그래도 출티하는 애들은 해. 출티가 뭐야? 출석 체크만 하고 튀는 거야. 초반에 이제 출석 체크 하잖아. 뭐 김영서 학생 이러면은 네. 대학교는 화장실 갈 때 말 안 하고 가잖아. 그러면은 이제 화장실 간 척 그냥 가고 안 돌아와. 좀 많거나 이러면은 티가 안 나지. 우리는 이제 학교가 바로 앞에 있었어가지고 사실상 나갔다가 수업 왜 안 들어왔지? 김영서 학생 왜 안 오는지 아는 사람? 이랬을 때 친구들이 잘 살려주면은 야 김영서 야 지금 교수님이 눈치챘어. 너 빨리 와. 이러면은 집에서 그냥 존나 뛰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땀까지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하면 이제 진짜 똥이 많이 마려웠나 보구나 이러면서 그냥 해주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2년 다니면서 딱 한 번 결석했어. 술 먹고 일어났더니 수업이 끝나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는 난 전부 다 출석 만점. 촬영 실습이었거든 그게. 촬영 실습 결석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출석 만점. 그래서 나는 학점은 되게 높았어. 친구들이 다 나랑 비슷한 공부 수준도 비슷하고 나랑 같이 놀면서 술도 먹고 하는 친구들이 나보다 학점이 훨씬 낮은 이유는 애들은 학교를 안 가. 늦어 그냥. 한 3번까지 빠지면 F 안 맞는다. 그럼 걔네들은 3번까지 빠져. 근데 그러면 F를 안 맞는 거지 점수는 존나 떨어지거든? A 맞을 것도 C 맞고. 나는 진짜 웬만하면 수업 다 개근으로 가서 수업 웬만하면은 꽉꽉 채우고,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술 먹고 아침에 가동? 교수님들한테 잘하고. 난 수업에서 잘 앉아 웬만하면은. 그래서 교수님들이 나 기억해주신 분들은 좀 잘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한 2학년 됐을 때는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걸 내가 유튜브에 되게 많이 올렸어. 우리 학교 면접 영상, 우리과 홍보 영상 이런 걸 되게 많이 올렸어가지고 실제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아예 모르는데 나보고 학교 온 친구들이 그냥 기억나는 것만 해도 10명이 넘어요. 그냥 DM으로 저 영둥이님 보고 학교에 관심 생겼는데 영둥이님 면접 영상 보고 영둥이님 학교 왔다. 그래서 실제로 홍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나 가르쳤던 교수님 아니야. 그냥 영상 제작과 그 학과장님인데 그분이 전화 주셔가지고 영둥이 학생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학생들이 면접에서 영둥이 얘기밖에 안 하냐? 그래서 나 약간 혼내는 줄 알았어 나는. 다 너 때문에 면접이 다 똑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고맙다. 영둥이 학생 덕분에 너무 학교 홍보도 잘 된 것 같고 이래가지고 다음에 한번 고기도 사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존나 뿌듯한 거야. 근데 고기는 안 사주셨어. 약간 그거야. 다음에 밥 한번 먹자잉. 내가 먼저 연락했으면 진짜 사주시는데 난 학교에 대한 애정이 되게 컸어. 가끔 에브리타임에 우리 학교 막 비하하고 자기 학교인데 우리 학교 안 좋은 점 얘기하고 막 다른 예술대학교들이랑 비교하고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내 학교에 자부심이 엄청 컸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 오기 어렵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학교의 문화가 되게 잘 돼 있고 선배님들이랑 같이 영상 만들면서 작품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예술적인 걸로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 학교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많았는데 반면에 좀 욕한 친구들도 많아서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냥 자퇴하던지
어쨌든 우리 수준에 맞춰서 대학교 온 건데 우리 학교 욕해서 좋은 게 뭔가. 차라리 피드백이면 몰라. 근데 그냥 욕만 냅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지. 아 만약에 이제 뭐 교수님이 어떤 범죄를 일으켰다 이런 거는 당연히 비판을 할 수 있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른 학교랑 비교해서 막 별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자기도 깎아내리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난 학교에 대한 그 애정도 꽤 컸는데 이번에 축제 때 불러주신대. 축제 때 이제 축전 영상 보내달라 하시길래 그러면 제가 공연 자리 남으면 저도 좀 초대해주세요 이런 연락 드렸는데 그러면은 오프닝 공연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학교 축제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축제는 근데 서울이 아니라 안성에 있어가지고 다른 학교 학생 그 외부인들이 많이 오지는 않아.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제 또 그 원룸촌이기도 하고 술을 좋아하기도 하고 축제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축제 끝나고 집 앞이잖아 바로 학교 앞에 다 살고 있으니까 그냥 술집에서 2차 3차 할 수 있기 때문에 축제 참여율이 높지. 친구들이랑 그냥 야 우리 오늘 축제인데 무조건 가야지 하고 가서 축제에서 술 먹고 내려가서 바로 2차 3차 하고 그냥 집 가서 4차 5차 하고 그냥 죽는 거지. 다음날 학교 안 가고 딱 한 번 결석했어. 학교는 평지로 가세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우리 학교도 존나 높아. 그래서 나 20살 때는 그 차 없었는데 21살 때 아빠가 잠시 물려주셔가지고 대학 생활하는 동안 1년은 2학년 1년 동안은 아빠 차 타고 다녔거든. 인기 존나 많았습니다. 자다가도 애들이 집 와서 야야 제발 나 지각했는데 나 좀 차 좀 태워줘 이러면 못가 하면서 그냥 절대 안 태워다주고 맨날 수업 시작할 때 나랑 수업 겹치는데 전화 존나 와. 근데 이제 약간 킹받는 거는 그러니까 운전자에 대한 배려나 어떤 차에 대한 차를 이용할 때 쓰는 배려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차에 대한 예의가 진짜 아예 없어. 문 존나 쾅쾅 닫고 다니고 쓰레기 그냥 차에다 두고 내리고 그러니까 운전해주는 것도 그냥 너무 당연한 건 줄 아는 애들이 좀 있어. 그런 애들 진짜 뒤지게 맞는 거지. 그 반면에 운전 몇 번 해봤거나 주변에 운전하는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거나 했던 굉장히 싸가지 있는 친구들은 운전해주거나 이럴 때마다 뭐 하나라도 더 사주려고 하고 너무 고마워하고 그리고 애초에 야야 나 데려다줘 이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물어봐주는 친구들이 있지. 그렇게 물어보면 거절도 못해. 가기 싫어도 가주게 돼. 그런 게 생기지. 차가 있으니까 여행을 갈려 해. 그래서 나를 당연히 운전시키는데 어떤 친구들 무리는 야 너가 운전하면 되지 씨발 약간 이래. 그럼 약간 기분 나쁜 거 알지. 그럼 나는 가서 술도 제대로 못 먹고 아침에 운전해야 되면 술을 늦게까지 못 먹는단 말이야. 아침에도 취해 있기 때문에. 반면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 나 말고 한 3, 4명이 자기들끼리 여행 계획을 다 짜놓은 거야. 그리고 나한테 전화해. 그래서 왜? 이랬더니 우리가 이번에 여행을 가려 하는데 너랑도 같이 가고 싶은데 혹시 음식값이랑 기름값 같은 거는 우리가 다 엠빵 할 테니까 같이 가줄 수 있나? 그건 너무 개이득이다. 밥 말고 그냥 기름값만 엠빵해도 난 상관없다. 너무 고마웠지. 그 여행은 되게 재밌게 편하게 갔다 온 기억이 있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한 번 더 돌아보거든.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운전에 대해서 예민하게 굴었나? 나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줬어. 그거 덕분에 나도 이제 어떤 분들이 운전하거나 이런 거 하면 이제 되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게 있지.